함께 화재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일에 공사 창립 기획으로 방송한 토론쇼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토론쇼 시민의회는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9월, 12월 그리고 올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방송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도움을 승리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길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원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길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0명이 참석하는 아주 대규모 프로그램인데요. 보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프로그램은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VOD로 나중에 시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보조 자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 사회를 보통 갈등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갈등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해소되는 방식과 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 갈등 사회를 다룬 중요한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다 아시겠지만 공론장이 하나가 되겠고요. 네. 다른 한 곳은 의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공론장은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 굉장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기보다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지금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사실은 억측과 고성이 이렇게 오가는 갈등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이 두 곳의 공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선전과 선동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더 확대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갈등이 확대될 때 이득을 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갈등이 커질수록 파퓰리즘이 더 증대되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는 정치인 그리고 특정한 어떤 정치 집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갈등을 나중에 더 확대시키는 어떠한 주체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갈등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건강한 토론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들의 반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시민의원단의 수가 200명이에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걸까요? 예, 방송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반영해서 1,000명의 시민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 후에 이 중 이제 방송 출연 의사가 있으신 분을 타진해서 또 다양한 계층을 반영해서 200명의 최종 시민 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수가 너무 적게 되면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고 그 수가 너무 많으면 토론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의 시민 의원단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시민 의원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의견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에서의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배심원 제도는 영국에서 발전한 제도인데요. 중앙에서 파견된 심판관이 그 지역의 관행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심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판이란 것은 지극히 법률적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그 일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이런 법률과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프로그램도 기존의 여론조사처럼 그냥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 그 상세한 자료를 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게 한 후에 의견을 듣고 또다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질문해서 또 의견을 취합하고 마지막으로 시민 의원단 스스로가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 의견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의원단도 최대한 정보를 이해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한 것이고 시청자들도 아, 이 의견이 적정하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정부다
국회에서도 아, 이 의견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변화, 그 의견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으로 인상 깊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방송의 형식이 공론화위원회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토론쇼 시민의회에 지금까지 세 편이 방송됐는데 그 세 편의 방송 내용과 함께 시민 모니터 단체의 의견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작년 9월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방송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토론쇼 시민의회.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의원들이 각자 토론쇼 시민의회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직접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부르는데요. 한국 미래 민주주의의 어떤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각계각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00명이 찬반 양쪽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의를 하는 등의 수기 과정을 거쳐 찬반 투표를 벌이는 형식인데 하트까지 했을까요?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자제력 있게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히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이 다른 토론 프로그램과 차별이 돼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공중파에서 했던 토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각자 자기 의견,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갈등과 대립이 좀 많이 점철돼 있는 토론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토론의 과정, 수기의 과정, 또 전문가들의 발제 이런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결과로 도출되는 것까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많은 공부가 되고 네, 흥미가 있었습니다. 1352, 15년 이상 형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제 형식을 통해 전달하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벼룩 잡으려다가 추가 3관 다 태운다. 연쇄살인범 유용철,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강력 범죄입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루고 두 번째 편에서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들어봤는데 서로 다른 입장 차이와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낙태죄를 폐지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그대로 도입하면은 극심한 여소야대가 일상화되어서 그리고 세 번째 편에서는 세비 없는 국회의원 수 증가 찬성과 반대라는 주제로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고 선거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유익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수 증가를 제안합니다. 이제 그냥 토론 찬반 토론의 그런 형식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발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발제 시간을 주고 그 발제 시간 안에 자신들이 그 발제할 수 있는 제한 시간 안에 그 시민의회분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게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그 방식 안에서 약간의 스릴 같은 거라든가 아 그러면은 이 사람 의견이 맞아 이 사람 의견이 맞아 라면서 이제 그 표심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게 그게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적이고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비 증액 없는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해 열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조사했던 2차 선택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두드러진 차별점은 시민의원들의 참여와 활약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각계각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 200명이 미리 제공된 자료집을 읽고 스튜디오에 모여 본격 토론을 하는 형식인데 세 번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토의하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지금
아, 오죽하면 그런 제안을 주셨겠습니까? 지금처럼 일 제대로 안 할 거면 체증금만 받아라라는 민심의 준엄한 질책인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과정을 조명하고 비춰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로 다가왔었는데요. 그동안 유명인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발언에만 집중을 하고 힘을 실어줬던 게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아무 연고도 없고 어떤 관련된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의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결론을 또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각 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해 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당에서 준비한 색다른 방식의 토론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토론쇼 시민의회. 합리적인 소통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한국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요.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론이나 또 합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죠. 네,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주제 선정, 지금까지 세 가지 견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제 선정이 있었습니다.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소년 범죄의 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학교나 가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소년 범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소년 범죄의 특성이나 기존의 보호주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소년 범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입법적, 정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인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할 거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현행형법은 뭐 부녀가 낙태한 경우에 뭐 징역이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처벌 대상은 부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낙태한 부녀. 그리고 낙태죄가 되지 않는 사유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뭐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유전병에 의한 뭐 그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미혼모 등이 경제적 사유로 애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한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을 보면 제정된 지가 한 5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게 과연 현재에 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지금의 시점에서 이 낙제죄를 폐지할 거냐 존속할 거냐, 존속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마지막 주제인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주제는 사회적인 이슈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탁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법이나 행정법을 보면은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지만 법률의 제정 개정은 국회의원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률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거를 제정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과연 어떠한 부분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되는지 의견을 준다는 것은 국회의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무시하지 못할 커다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예. 아주 인상적인 지적이셨고요. 우리 최영길 교수께서 보실 때 이 토론쇼 시민의회의 주제 선정 또 내용 전개의 형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이창훈 변호사께서 최근 했던 방송 프로그램 국회의원 증언 관련된 주제는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주제를 프레임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세비 증액 없는 국회의원 수 증언, 예, 이런 거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가 이제 메인 주제인데요. 앞에 이제 세금이 붙으면 복지에 대한 논의 방향이 세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나 틀어지게 됩니다. 즉, 이 국회 의원 증원은 바로 국회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이 상당히 어떤 무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금이라는 문제가 무게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3일 방송에서는 이제 제목이 세금과 이 국회 연수를 같이 연동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의원들은 이 세금 문제와 국회의원 수 증원, 국회 개혁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달리 해석을 하고 이것들을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즉 공론화위원회 포맷을 가져와서 어떤 수기적인 어떤 장치들을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분인토의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걸 통해서 비단 이 주제가 세금과 국회의원 증언을 같이 결합을 했지만 이 시민참여의원들은 이 문제를 각각의 개별적인 주제를 보고 국회 개혁도 중요하고 국회의원도 그 맥락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짚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수기장치들을 적절하게 좀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 모니터 단체 의견도 함께 듣고 옵니다. 나머지 98.9%는 모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모자보건법이 충분한 조항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면서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토론쇼 시민의회. 한편 시민의원들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의 의견이 있다. 매사하고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 아까 자료 화면 같은 거를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주로 투표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의견의 변화가 크지 않아 긴장감이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정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토론쇼를 실제로 보면서 느낀 거는 패널분들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시민의회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제목으로 될 정도로 이제 이 토론쇼의 가장 큰 목적인데 시민분들이 여전히 약간 좀 그냥 방청객의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많이 아쉽고 혹은 진정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은 그것이 굳이 그 결론이 굳이 찬반의 결론으로만 나왔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분인토의하는 그 과정을 제일 주의 깊게 받고 좋게 평가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여태 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토론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많은 비중으로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전문가들의 발제하는 시간의 비율과 어느 정도는 좀 동등하게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낙태가 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여성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이 충돌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제를 다루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낙태를 받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낙태죄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낙태죄 그가 보호하는 법이건 뭘까요? 태아의 생명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심리학자, 법학자, 정치가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주장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의 경우 내용이 새롭지 않고 납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이다.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라고 외치기보다는요. 사회의 안전망과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국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시즌2 같은 것을 이제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시즌2에서의 주로 반대측 의원 반대측 분들이 이제 다 교수진 분들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뭐죠?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그 낙태를 실제로 했었을 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발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아, 저거 성교육 시간 때 다 배운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낙체 반대에서 충분히 이제 어쩌면 예상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한번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그분께서 다시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느끼기에는 별로 새로운 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느꼈고 53석의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이에 동의를 할 것이며 국회의원 전원을 전문가와 시민의원 200명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전달하면서 시선을 붙잡고 있는 토론쇼 시민의회 앞뒤가 바뀐 그러한 주장이 아닌가.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가 전부 다 말 그대로 사표가 됩니다. 신생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켜야 됩니다. 그 많은 하지만 비슷비슷한 토의 과정이 반복되며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달라는 요청이 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했던 비례성을 좀 높이는 가능한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그런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양당 중심적인 정치체제, 정당체제를 가져가는 제도가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의 핵심은 이분들이 공론화 과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합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제한점을 조금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약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그 찬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영향 때문이었을 거라고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이었어도 좀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아래에서 제도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에 대해서 개선점을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입법을 만들려는 기관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 토론에서의 가장 의미가 아니고 그게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대화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그 과정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 안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사회 제도적인 변화나 정책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행어 뭐 나왔습니까? 셀프 봉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인식이 생긴 이유가 의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면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토론쇼 시민의회. 시민 민주주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소수에 속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다 보니까 많이 배척받고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얼굴 보기 뭐 하늘 앞으로 별까?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신선한 기획과 활약을 기대한다.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는 프로그램 토론쇼 시민의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문가 그룹 선정의 적절성 여부일 텐데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 시청자들인데요.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저기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원들보다 정보에서 질과 양에서 사실은 뒤처져 있죠. 왜냐하면 참여 시민의원들은
토론 참여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받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분임 토의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견해까지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근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시청자들에 노출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이 발제하는 내용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투표 결과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문가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이 전문가가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느냐가 시청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떠한 주어진 정보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전체 국민들의 어떠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즉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참여 시민 의용과 동질한 어떤 양과 질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들도 시민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수준의 객관적인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들도 발제와 발제 방식과 어떤 내용도 사전에 조율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방송, 3월 3일에 했던 이 국회의원 증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집단이 하나 빠졌습니다. 한국당이 빠졌는데요. 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첨예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가 빠졌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의 발제에 빠져 있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분임토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민들의 견해가 드러나긴 하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전문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전문가냐 아니냐보다도 얼마나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공유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시민 대표 참여하는 어떤 시민 의원들 중에서 찬과 반 어떤 것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문가 발제자들과 함께 드러나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네. 그 전문가 선정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다는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저는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번 주제가 세비 증액 없는 국회의원 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 각 당 국회의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그 주제가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수를 증가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지역대표 또는 비례대표 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야 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입장 대립을 보면 비례대표를 인정할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찬반 의견과 관련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찬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일부 부제를 넣어서 비례대표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면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내 그 시민 의원들의 의견이 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됐고 그 이유가 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된 표로 보여주면서 아주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집중해서 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찬반 의견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론 부분에 관해서 사회자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제 선정의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론의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그대로 문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찬반 주제를 도출하고 문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제 찬반 토론
과 이제 의견 도출에 있어서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과정,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3개월마다 방송이 되어왔으니까 앞으로 또 방송이 분명히 될 텐데요.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리의 이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까지 일반 시청자는 항상 시청자로만 존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시청자들 스튜디오로 모셔와서 시민으로서 자리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항상 이제 시민들은 대표자를 그냥 뽑는 거수기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투표 어떤 절차나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시민의 자리로 또 이동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 결과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굉장히 효과 있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상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투표 결과가 일반 국민 여론들이 결정되는데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수기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임 토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분임 토의 과정이 좀 더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정책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당인이나 어떤 전문가들에게 좀 전달되는 것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좀 드러나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토론쇼 시민의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한국외국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최영길 교수 그리고 이창훈 변호사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